안녕하세요. 유튜브 손부랴 장인 겸 네, 컨셉 장인 네, 삐랍니다. 이번에 구독자 4만 돼가지고 한번 영상을 찍어봤는데요. 진짜 이제 곧 또 1주년이죠. 방송을 10월 초에 시작했는데 아프리카 방송을 시작했거든요. 근데 트위치에서 방송한 게 제가 봤을 때는 방송 처음이라 뭐 쳐야 될 것 같아서 네, 10월 13일이 제 방송 이제 시작한 1주년입니다. 네, 됐고, 예. 네, 4만 구독자 기념 해서 어떤 걸 좀 할까 해서 Q&A. 물론 실시간 스트리밍을 오시는 분들은 아마 제가 진짜 자신 있습니다. 소통을 잘하기로. 예. 네, 채팅에서 뭐 채팅을 치면은 실제로 오신 분들 아실 거예요. 와, 삐라는 어떻게 게임을 하면서 저렇게 채팅을 다 읽을까 할 정도로 뭐 다 읽어주니까요. 뭐. 맨날 뭐 질문 같은 거 받고 뭐 해도 다 알려주니까 보통 실시간 오시는 분들은 궁금할 게 거의 없겠죠? 뭐 있겠죠, 그래도. 예, 조금은 있겠죠. 하지만 이제 영상만 보는 분들은 뭐 삐라가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 뭐 이런 건 또 어떨까? 뭐 하여튼 뭐 그런 것들, 궁금한 것들 네, 물어봐 주시면은 제가 뭐 거기 댓글을 달던가 아니면 그걸 따로 뭐 영상을 찍어서 올리던가 예, 뭐 영상을 찍어서 올리는 게 나을까요? 예, 그것도 한번 의견을 또 댓글에 달아주시고 그 다음에는 제가 방송하는 환경 여기 방음 부스 안이랑 뭐 제가 뭐 TV 자는 것까지는 좀 오반가요? 하여튼 뭐 방음 부스 안에 이제 방송 어떤 데서 하는지 아 삐라가 도대체 어디서 방송을 할까? 그 중에는 이제 삐라님 도대체 어디서 방송하시나요? PC방에서 방송하시나요? 부산에 PC방 다 돌면 삐라님 찾을 수 있나요? 하는데 PC방에서 방송 못하거든. 동지송치를 하다 보니까 투컴 해야 돼요. 그래서 PC방은 또 시끄러우니까 조금만 제가 진짜 저번에 한번 방송을 해봤거든요. PC방에서 그때 했는데 방송 한 3분 시작했는데 갑자기 사장님이 와가지고 좀만 조용히 해주시면 안 될까요? 뭐 물어보더라고. 그만큼 예, 저는 집에서밖에 방송할 수 없는 환경이라서 여튼 예, 제가 방송하는 환경을 찍어서 한번 업로드 제가 해볼게요. 두 번째 GPR 무료심 기회. 제가 이제 스폰을 받는 그 에너지 드링크 이제 발음 지려 예. 에너지 드링크 그 뭐냐 예 에너지 드링크거든요. 예. 네, 잠시만요. 이제 공식 블로그가 나와서 기념으로 무료 시음 기회를 하신다는데 뭐 참여 방법만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댓글에다가 링크도 달아드리겠습니다. 자세한 건 확실히 알아보시고 시작은 10월 10일부터 마감은 10월 31일까지 참여 방법 게시물에 네이버 게시물에 이름, 전화번호, 주소를 댓글로 남기면 샘플이 갑니다. 아무래도 이게 가격이 좀 부담되실 수도 있고 그리고 이게 어떤지 잘 몰라서 섣불리 이제 결제를 못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샘플 받아서 한번 마셔보시고 받으면 이제 SNS에 인증샷이랑 후기를 그렇게 남겨주시면은 예, 추첨되면 이제 16점 샘플 플러스 세이커까지 드린다네요. 예, 많이 한번 참여해보세요. 제가 또 특별히 저희 뭐 구독자라고 댓글에 남겨놓으면은 좀 더 예, 잘 챙겨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번 말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고 물론 또 GPR 이거를 별도로 구매하시는 분들은 이제 결제란에 삐라 치시면은 10% 할인되고요. 네, 많이 뭐 좀 이용해 주세요. 세 번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방송 1주년 10월 13일이에요. 내일인가? 예, 네, 내일 이제 아마 해설할 거예요. 해설. 내일 4강 있죠? 해설. NC랑 런어웨이 해설하고 그다음 복귀까지 해서 그다음에는 뭔가 다른 게임 예. 네. 해설할 때는 제가 오버워치 방송 안 할 것 같아요. 컨텐츠 보존, 뭐 컨셉 보존 겸 예, 또 제가 목을 많이 써가지고 목이 아파서 아무래도 재미난 방송을 못 보여드릴까 걱정돼서 차라리 쉬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 해서 네, 10월 13일에 좀 와가지고 좀 자리 좀 해주시고 야 삐라야 뭐 고생했다 앞으로도 뭐 예, 잘하자 뭐 응원 좀 해주세요.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이제 10월 중순쯤 됐는데 이제 앞으로 좀 방송을 또 한 번 더 어떻게 좀 나갈까 제 스스로 또 정리해봤습니다. 첫 번째 이제 이거는 기본적으로는 제가 좀 아무래도 컨셉이 뭐 맨날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맨날 컨셉으로 가버리면 언젠간 한번 고갈이 되는 날이 올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좀 더 오래 가려면은 기본 베이스를 좀 약간 유쾌한 컨셉 그리고 요즘에 남 탓이 많고 뭐 남혐 여혐 이런 뭐 극혐 새끼들 너무 많아. 그래서 뭐 약간 유쾌하고 뭔가 좀 선도하는 그리고 뭔가 좀 이런 현실에 좀 킬링이 될 수 있는
그런 걸 베이스로 깔고 가겠습니다. 아무래도 뭐 남탓을 잘 안 하고 뭔가 좀 발랄한 그런 느낌? 그러면서도 컨셉 같은 게 하나씩 나오면은 이제 시도하는. 그리고 요즘에 너무 시청자들 아니면은 뭐지 구독자분들 뭐 영상을 보신 분들이 많으니까 지금 오늘 사실 닉변을 했거든요. 닉변했는데도 알아봐. 이게 목소리를 뭐 바꾸지 않는 이상 안 되나 봐요. 구간을 바꾸거든가 지금 마스터 구간인데. 그래서 좀 그걸 생각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아이디를 사서 키우던가 해야 될 것 같아. 예. 그리고 첫 번째 야매식 예능 플레이 강의. 뭐 제 마음대로. 예. 뭔가 예, 이건 좀 기대해 주세요. 야매식.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정석 강의보다는 뭔가 좀 웃긴 거. 예. 뭔가 내가 예상한 거랑 다르게 흘러갈 수 있는 그런 막 허세도 좀 섞일 수 있고 그래서 약간 좀 웃음을 자아낼 수 있는 그런 예능 플레이 강의. 편하게 볼 수 있는. 그러면서도 뭐 얻어갈 수 있으면 얻어가는 거고. 예. 그 다음에는 손브라. 많은 분들이 요즘에 좀 아마 좀 불평이 있을 거예요. 왜 손브라 잘하다가 그러니까 뭐 컨셉 같은 걸 하냐. 물론 재밌어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어느 분들은 또 아 예전에는 손브라 보는 맛으로 했는데 요즘에 손브라 안 하니까 좀 물론 재밌지만 좀 섭섭하다 하신 분들이 있더라고. 그래서 참 말만인데 지금 계속 맨날 손브라 한다는데 손브라 뭐 진짜 하겠습니다. 간간이. 그리고 피드백은 계속 하고 있거든요. 제 그 메일로 좀 보내주세요. 요즘에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혹시 자기가 손브라 하는데 뭔가 좀 아, 평가받고 싶다 하시면은 뭔가 팀원들한테 버스를 타는 판 그런 거 말고는 자기가 좀 뭐 한다 뭐 역전 발판을 자기가 만든다거나 아니면 불리한 판 뭐 여튼 좀 그런 판을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원사이드한 거는 제가 피드백 할 게 없어. 네. 그 다음에 지금 계속하고 있죠. 에이펙스는 항상 1부 리그 계속하고 있습니다. 예. 1부 리그 해설을 맨날 7시에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뒤로 제가 방송을 했다가 복귀 영상을 찍을 거예요. 아, 이것도 물론 그거 방송을 하죠. 하고 아마 그날 새벽에 늦어도 새벽에는 올릴 겁니다. 업로드를. 지금 뭐 반응이 좋거든요. 와, 삐라 뭐 맨날 컨셉만 하고 이 새끼 뭐 워치 뭐 별로 모르는 줄 알았는데 뭐 해설도 하고 있었구만. 복귀까지 하니까 깔끔해. 뭐 이런 말들이 많더라고. 그래서 근데 이거 올릴 때 이게 에이펙스 뭐 OGN에서 저작권이 있는지 잘 모르겠어. 그래서 수익 창출을 좀 꺼놓긴 했는데 누구 저번에 보니까 뭐 에이펙스 영상 올렸다가 뭐 정지를 당했다던가 뭐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손브라 강의 이것도 제가 주말쯤에 제가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뭐 심해분들이나 뭐 아니면 어떤 분들한테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너무 설명충 같은 것보다는 좀 짧은 시간 내에 뭔가 딱 콕콕 집어줄 수 있는 그런 거 네 그런 강의. 그리고 마지막으로 댓글에 이제 컨셉 추천 좀 받겠습니다. 제가 요즘에 항상 좀 뭔가 예전보다 물론 유튜브가 뭐 잘 나가지만 뭐 좋아하시는 분 많지만요. 진짜 뭐 대가가 따른다고 예전에는 진짜 경쟁전만 돌리지 뭐 손브라 잘하면 되겠지 하면서 그냥 뭐 아무 생각 없이 자다가 일어나서 뭐 놀다가 컴퓨터 켜서 방송 키고 경쟁전 하면 끝이었어. 근데 요즘에는 물론 뭐 잘 나가지만 예전보다 이 고충이 좀 있어요. 컨셉 같은 것도 생각해야 되고 과연 이게 또 팀원들한테 민폐가 될지 안 될지 그런 것도 좀 고려해봐야 되고 예. 또 뭔가 어려운 거 준비해야 될 컨셉들은 바로바로 못하니까 그런 것도 연습을 해야 되겠고 뭐 연습까지는 좀 오가고 구상을 하는 거겠죠. 아무래도 뭔가 좀 요즘에 뭐 좀 예전보다는 뭔가 바쁜 느낌이 있네요. 바쁜 거 좋아하지만 이게 좀 약간 스트레스가 되긴 해. 조금은.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도와주세요. 네, 컨셉 추천 같은 거 해주시면 제가 좀 적절한 것들은 반영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추천한 거 있으면 내가 추천한 건데 삐라 이번에 하네 이러면 기분 좋잖아. 네, 여튼 네, 좀 추천해주시면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말이 좀 길었는데 여튼 이제 4만 구독자 기념으로 이거 하겠고 뭐 GPR 이것도 해주시고 방송 1주년 내일입니다. 예, 혹시나 자기가 좀 시간이 안 되면 어쩔 수 없겠지만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한 번씩 방송 찾아와 주셔가지고 예, 좀 응원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예, 10월 중순에 이제 뭐 방송 일정 같은 것들 그리고 마지막 컨셉 추천까지 예, 필요했습니다. 뿅.